은효가 오래 죽고 그 넉 달이 지나 9월에 빈 또한 죽고 말았다. 그리고는 두 달 뒤인 11월에는 은효가 잠든 왼쪽 언덕 무덤에 빈의 장사를 지냈었다. 그럼 빈은 살아생전 자신을 잃고 문효를 따라 죽기를 늘 간절히 소원했었다. 그러나 처음 5월에 변고가 일어났음에도 빈은 내색과 함께 얼굴빛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근데 어찌하여 병이 들었단 말인가? 자가. 증세는 의술과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빈이 해산할 달에 기력이 가라앉았었는데 매일 아침에 빈이 세수할 때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살폈었다. 그런 너는 정신은 혼미하여 어지러워했었고 사지는 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허나 나를 대할 때만큼은 몸가짐과 용모를 단정히 여겨 조심하더니 오히려 기운을 차려 메아리처럼 응답했었다. 그리고 네가 임종하기 전날 밤 내가 너의 처소에 들렸었다. 그런 너는 갑자기 슬퍼하고 한탄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내게 청했었다. 허나 애통한 마음에 내가 아픈 너를 다그쳤었다. 평상시 나를 볼 때는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었는데 송구합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그런 너는 복이 지나치게 과분하여 끝내 병이 중해졌다 하였으니 한번 죽는 것은 마음에 차지 않으나 오직 오래도록 지닌 소원을 이루지 못했음에 근심이라 말하였었다. 그러더니 내게 정전에 자주 들려 대를 이을 아들을 부지런히 구하면 경사가 있을 것이라며
장차 땅속에서도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으로 여긴다 하였다. 이에 과인은 목이 잠겨 더 이상 너를 다그칠 수가 없었고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여 고개만 끄덕였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너의 초소에 다시 들려 내가 들여다보니 이미 너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 너의 몸은 어찌 이리 차가운 것이냐? 이와 같이 빈의 죽음은 매우 슬프고 애통하여 정성껏 임하는 태도와 마음은 한 나라를 잃은 마음이었다. 심지어 궁안인 모든 이들이 빈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처로워했었고 긴 한숨과 함께 통곡하며 부르짖고 말았었다. 개유년생이고 향년 일입을 넘은 넷이다. 자식은 일남일녀를 낳았으며 아들은 문효세자 있고 딸은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빈의 본가는 창녕이고 고려 때 중인지기를 맡은 성인보가 시조이다. 아버지는 증창성 윤우이고 어머니는 정경부인 임씨이자 동네 언니의 임종주의 딸이다. 전환합시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저 고요한 율목의 언덕은
문효세자와 빈이 잠든 곳이므로. 영원토록 과인과 함께 서로를 지킬 것이다. 비록 몸은 정중하고 입은 극진했으나 공록이 은덕에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운명인 것 같구나. 생각하건대 오랜 세월 동안 과인은 하염없이 아파할 것이고 또 하염없이 슬퍼할 것이다. 이런 보잘것없는 내가 너를 연모하였다. 사랑한다. 덕이마.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